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소 한우. 맛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빠져드는 매력적인 한우. 그 맛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탈모 마하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퀴즈냐? 제가 오늘 무엇을 만나러 왔을게요? 예, 여러분들 제 몸에 힌트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걸 만나러 왔겠습니까? 보십시오. 뭐라고요? 돼지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기입니까? 저 얼굴을 잘 보세요.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털이 있습니다. 털에 뭐라 적혀있어요? 잘 보세요. 바로 소자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빠로미! 한겨울 멋진 풍경이 펼쳐진 청주시 미원에 위치한 한우농장. 오늘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 부푼 기대를 안고 들어갔는데요. 야, 손 진짜 너무 봐라. 와, 손은 진짜 말똥말똥하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예. 네네. 예, 잘 지냈죠? 예. 아, 잘 지냈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또 오래전부터 봐온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정감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아이고. 어쩐 일로 오셨나? 오늘 좀 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좀 아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 질문을 하셔야 내가 알려주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 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아, 소는 이렇게 겨울에 예. 춥지 않을까. 저는 오는 길에 너무 추웠거든요. 아, 소는 예. 이 겨울을 준비해서 자기들 스스로 털을 좀 기르려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봄이 되면은 네. 다시 여름을 준비해 갖고 털갈이를 하면서 그게 털이 빠지면서 다시 자라나요.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해갖고. 아, 그럼 지금 여기는 소를 지금 몇 두 정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두 수는 쉬어보세요. 아, 제가 세보라고요? 네. 제가 제 눈대중으로 봐도 한 70마리. 그건 넘죠. 넘는다고요? 소부자시네요. 부자는 아니고 네. 요즘 이 정도 키우는 거는 그래도 농가에는 많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그러면 여기 소들이 다 크잖아요. 이 소들은 네. 어디로 가요? 아, 그거는 내가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마성 씨가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됐으니까 가시죠. 아, 사장님 진짜 예.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시네. 예. 궁금증을 가득 안고 찾아온 이곳은 농장 직영으로 운영되는 한우 전문점. 와, 이렇게 반찬 다 나왔는데 이거. 아, 사장님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사장님! 아, 이제 오셨네. 빨리 빨리. 이야. 아니, 다 고기예요? 다 고기죠. 야, 살아있네요. 아, 예? 좋죠. 와, 먹고 싶죠? 지금 살짝 지금 내가 정지됐습니다. 고기부터 먼저 먹지 말고 네네. 우리 집은 밑반찬도 괜찮으니까 밑반찬으로 먼저 속을 한번 달래먹고. 아, 고기 먼저 먹고 싶은데. 야, 이게 싱싱하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신선한 간과 천엽을 시작으로 마성의 먹방이 시작됐는데요. 와, 살이 진짜 풍부하죠. 야, 여러분들 이거 헛반찬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먹어보는데 어떤 맛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전혀도 안 되고 그냥 구수하고 그냥 전이네 전. 아, 육전보다도 더 맛있다니까요. 아, 그러네. 육전 느낌 나네요. 육전보다 더 맛있네. 반찬부터 매력적인 이곳에 사장님이 초대한 이유가 있었네요. 농장 직영으로 운영되며 손님이 원하는 부위를 바로 썰어주고 당일 도축으로 신선한 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고기를 먹어볼까요? 살이 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부위를 설명드릴까? 네네. 야, 여기 요 앞줄에 있는 거는 업진살이라고. 업진살. 네. 두 번째는 토시살. 여기는 살치살. 네. 이거는 꽃등심. 아, 꽃등심이요? 네. 꽃등심에도 드시면 요 여기 있는 요 부위가 네. 남들 말하는 새우살. 새우살. 새우살이 되게 그 안 나오는 부위잖아요. 네, 귀한 부위 아닙니까? 등심에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저는 저 부위를 공격적으로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한번 다 부위마다 한번 제가 거드릴 테니까 한번 네. 드셔보셔. 알겠습니다. 아. 좋은 숯 위에 올려진 업진살 한 점. 고소한 향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냥 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지금 난리났어요. 거의 지금 홍수가 났어, 홍수가. 아, 입안에 홍수가 났어요. 씌우면 씌울수록 그 폭포수가 팍 터지듯이 육즙이 쫙쫙 나오는데, 와. 자, 이게 바로 살치살입니다.
입이 크. 이렇게 통째로 먹기 힘들거든요. 아 힘들죠. 친구들이 난리나요 이렇게 먹으면. 몰매 맞죠. 부위를 먹어봤으니까 이제 등심하고 새우살하고 한번 드셔보자고요. 자, 와. 우리 아성 씨가 참 잘 오셨어 오늘. 아 그리고 또 상님 잘 구워주시니까. 새우살 등심 먹고 새우살. 새우살. 여러분 이게 바로 새우살입니다. 약간 새우같이 휘었잖아요. 예, 새우 꼬리고. 예, 그래서 새우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엄청 배고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저 혼자 먹겠습니다. 와. 와. 어떠세요? 죄송한데 지금까지 제일 맛있어요. 네. 다 맛있는데 최고. 여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또 2차전이 있으니까 2차전을 한번 갈까요? 또 있어요? 네. 그럼 이거보다 더 난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고추장 양념에 집 나간 입맛도 찾아온다는 육회. 신선함이 생명인 육사시미까지. 오늘 마성 씨 한우 한상 차림 제대로네요. 개인적으로 육사시미 너무 좋아하는데. 예. 먹을게요. 엄청 부드럽네 상해. 네. 자, 그다음 뭐 먹어볼까요? 이거 육회를 한번 드시면. 아 육회. 네. 육회. 아 배도 이렇게 넣고. 와. 양념은 진짜 아니에요. 네? 최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곳의 자랑 바로 우족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삶은 소고기에 오랜 시간 푹 고아 만든 국물. 여기에 콜라겐 덩어리 우족살까지 보글보글 끓여내면 우족탕 완성. 겨울철 보양식이 따로 있나요? 이게 바로 겨울철 기 살리는 보양식. 한국인은 역시 뜨끈한 국물에 공깃밥 말아줘야죠. 여기에 잘 익은 깍두기까지 먹으면 이곳이 바로 지산낙원.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육세 좋은 그 신선한 한우를 이렇게 진짜 맛있는 집에 와서 좋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돈을 내고 사 먹고 있지만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입에서 이렇게 사르르 녹고 있습니다. 와, 야 여러분들 진짜 아주 꽉 찼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새해에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맛도 일품, 풍미도 일품. 둘이 먹다 둘 다 웃음이 터지는 우리 한우. 보양 음식 제대로 드시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부근한 그곳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망의 2024년 새해 첫 골목의 맛은 태안 안면도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어요. 사실 오는 길에 고생 좀 했습니다. 서부권 해안가에 대설주의보 발령. 하얀 눈보라를 뚫고 태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겨울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설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착을 했고요. 올해도 흰 눈처럼 깨끗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골목의 맛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추워. 안면도 백사장항 포구에선 노릇하게 튀겨진 튀김들이 먼저 반깁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튀김 주문해도 되나요? 네, 주문하세요. 아, 야, 종류가 많아가지고 어떤 걸 많이 사셨어요? 여기 오셨으면 뭐 대하랑 꽃게가 좋은데요. 네. 이런 새우 부드럽고 그리고 이런 베이비 꽃게 조그만 것도 좋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베이비 꽃게하고 네. 새우하고. 새우하고. 네. 한번 튀겨낸 튀김을 다시 한번 튀겨주는데요.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야, 따끈따끈지 갓 튀겨낸 대야 튀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새우튀김 아니라 껍질째 그대로 튀겼는데 굉장히 바삭바삭하면서도 이 식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 눈날이 설경 속에서 먹으니까 그 맛은 훨씬 더 풍부해지고요. 근데 우리 뭐 먹으러 가? 먹으면서 생각을 하네? 먹으면서 뭐 먹으러 가야 돼? 보이는 곳마다 새하얗게 펼쳐진 설경. 제가 날은 제대로 잡았더라고요. 펄펄 내리는 눈을 헤치고 안면도의 골목 맛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예전에는 눈 보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가요? 와, 그러잖아. 식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식당은 어디 있지? 30년 넘게 굴로 밥상을 차린다는 맛집을 찾아갑니다. 저, 여기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식당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예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지금 제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예예. 예.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는데요? 아, 저 올 때도 보니까 여기저기 눈 많이 내리더라고요. 예예. 예. 오늘같이 눈 내린 날도 손님들이 오시나요? 글쎄, 오늘은 너무 많아갖고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한겨울 대설에도 골목 맛집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건물이 깔끔하네요. 새로 지으셨나 봐요. 지금 영업하시죠? 네, 영업해요. 일찍 시작하셨나 봐요. 7시요. 7시요? 네. 오전 7시에 문을 열어서 딱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하고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차리는 밥상입니다. 오, 기대가. 눈보라를 뚫고 도착한 오늘의 골목 맛집.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서니 뭘 먹으면 좋을까 행복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메뉴가 영양 굴밥에 굴 김치찌개, 굴 해장국, 굴 칼국수, 굴 청국장, 굴 된장찌개. 와, 다른 거는 알겠는데 굴에 청국장하고 된장찌개에 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손님들은 뭘 드시나 봤더니 시원한 굴 해장국으로 속을 풀고 계셨는데요. 이 집의 인기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야, 굴 해장국 드시는 것만 봐도 그냥 제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제속이 다 풀립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집은 자주 오시나요? 좀 오래됐지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이나 되셨어요? 네. 정말 찐 단골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채소 같은 거는 직접 다 재배해서 주거든요. 네. 네. 밑반찬도 그럼 직접 재배해 가져가면 다르겠네요. 네. 네. 사람마다 이제 입맛도 틀리겠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집하고 입맛이 딱 맞아요. 아. 사장님, 저희 영양 굴밥 두 개 하고요. 그다음에 굴해장국 1인분. 청국장도 맛을 보고 싶긴 한데. 아, 굴청국장 나와요? 네네. 오, 잘 됐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세요. 제철 굴로 차린다는 밥상, 과연 어떤 맛일까요? 기대 반, 설렘 반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나온다. 우리 꼰다. 오! 이게 굴청국장 굴밥이고요. 이어서 사장님이 직접 농사지어서 만든 밑반찬들도 속속 자리를 잡습니다. 굴해장국. 이야, 밑반찬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굴해장국에다가 그 다음에 영양굴밥. 그리고 또 이 맛이 궁금해요. 청국장인데 그냥 청국장이 아니라 굴청국장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뜨끈한 굴해장국으로 몸을 녹여볼까요? 콩나물과 굴이 듬뿍 들어가 시원함과 감칠맛이 그만이라고 합니다. 해장국이니까 일단 콩나물 듬뿍 들어가 있고요. 오, 양파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청양고추로 칼칼한 맛을 냈고 와, 일주일 전에 먹었던 술이 다 깨는 그런 맛입니다. 와, 진짜 시원하네요.
보세요. 탱글탱글한 오늘의 주인공 생굴. 이 정도 탱글하면 냉동에서 나올 수가 없죠. 제철 맞는 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근데 1년 12달 가능한가요? 여기는 안면도는 굴 바지락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서 한 6월까지는 이 지방굴을 쓰고요. 지방굴이 안 할 때는 통영에서 택배로 당일 발송해서 이렇게 받는 식으로 해갖고 1년 내내 생굴로 요리를 합니다. 주문 즉시 만드신다는 굴밥. 은행과 밤은 물론 완두콩과 당근 그리고 제철 굴까지 듬뿍. 영양과 색깔까지 맞춰 밥을 지어주시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향긋한 달래 양념장을 올려 쓱쓱 비벼먹는데요. 밥 한 공기에 꽉 찬 영양과 정성 보이시나요? 비주얼도 최고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입 먹는 순간 두루니 크게 떠지고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굴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자주 비린 맛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맛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양념장이 기가 막히네요. 애기 아빠가 이제 산에 봄에 산에 가서 야생 달래를 많이 뜯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썰어서 간장에 넣고 거기에 농사지은 들기름하고 참깨하고 넣어서 같이 양념장에 만들어서 굴밥을 비벼 먹는 거예요. 야, 청국장에 굴이 들어가 있어요. 굴 청국장.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상상하시는 그 맛인데 저도 이 맛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굴 청국장입니다. 대파와 양파, 버섯은 기본. 제철 굴과 직접 띄운 청국장을 듬뿍 넣고 푹 끓여주는데요. 깊고 진한 맛,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동시에 잡은 굴 청국장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굴 청국장의 풍미. 굴밥을 주문하면 서비스로 나온다니 사장님의 포근한 인심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청국장 특유의 고소한 맛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안에 굴 특유의 바닷내음 있잖아요. 조금 이제 첨가된 느낌. 해물 된장찌개 있죠. 그 맛과 비슷합니다. 오, 괜찮네요. 잘 어울려요. 굴 해장국부터 밑반찬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맛으로 가득 찬 밥상. 왠지 2024년 새해는 건강과 행운이 제 편인 것 같은데요. 태안 안면도에서 만난 찐 행복입니다. 숭늉으로 마무리. 좋다. 올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2024년에 먹은 한 끼 중에서는 제일 맛있고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밑반찬 하나하나 정성 가득하고요. 굴 해장국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영양 가득한 굴밥까지 무엇보다 제철 만난 굴 요리로 2024년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운을 얻어갑니다. 여러분도 안면도로 겨울바다 보러 오셔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야, 저 올해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체중 감량 소식인데 안 되겠네요. 내일부터 해야겠어.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오. 새해 벽두 서서를 내치고 태안 안면도로 달려갔습니다. 30년이 훌쩍 넘도록 정성과 손맛을 지켜가는 골목 맛집을 만났는데요. 제철굴을 듬뿍 넣어 만든 영양밥과 해장국 덕분에 겨울 추위가 저만치 물러갑니다. 태안 안면도에서 만난 영양 만점 밥상. 2024년 저의 첫 번째 행복입니다. 출발해봅니다. 2024년 새해 첫 여행. 튼튼한 두 다리로 곳곳을 누비며 보고 느끼고 즐기는 뚜벅이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진짜 핫하네. 아, 너무 핫하네 여기가. 뚜벅이 여행의 첫 번째 스타트는 당연히 정류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또 값진 년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되게 값지게끔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뚜벅이? 전 처음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리얼하게 한번 또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버스 놓칠 뻔했습니다. 일단은 호다닥 탑승을 해줄게요. 한참 이제 행운들을
가장 두고 갈 때는 차를 타고 갔지, 택시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갔지, 버스를 타고 간 적은 진짜 없거든요. 버스 타고 가니까 너무 재밌다. 농군사의 국립수산과학원 역시 여기에 하차를 하신 다음에 스카이라인 루지. 아, 루지? 잠시만요. 예쁜 사랑하십쇼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 영어 문장에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남자친구분과 행복하시라고 마음만 전했습니다. 용궁사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새해 약간 이제 기도 좀 하고 소리 좀 들면서 오늘 여행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뚜벅이잖아요. 또 걸어야죠. 사실 버스에 내려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운동이 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 새해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작 따라 하시면 됩니다. 파워 워킹으로 빠르게 도착! 이야, 용궁사에 사람이 북적북적.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핫한 포토 스팟은요? 확실히 성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용띠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용띠, 미나야, 잘 살아보자. 아프지 말고 행복합시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오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해동 용궁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뚜벅이 여행이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걸어보는 이 여행이 값지네요. 참. 야, 사람 너무 많다.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쫙 계시거든요. 용궁사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몇 번 와봤지만 해수 가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되게 경치가 워낙 좋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소원 빌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고 해서 이 두 손 야무지게 모은 거 보이시죠? 저 진심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머니를 좀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머니를 던져서 넣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저는 오늘 이 밑에 1층을 노리지 않습니다. 저쪽에 소원 성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딱 두 개가 있거든요.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제 손에서 동전이 떠났는데 와, 보셨어요? 팁도 없는 거? 아, 이제 약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도전! 실패! 역시나 넣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열심히 빌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줄을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곳도 관불 의식을 하며 소원을 비는 곳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 소망 머비라서요. 가족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청룡의 힘으로 네, 정말 세상의 평화와 조심하세요. 아버님, 다시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열심히 시작. 정말 평화롭고 그 전쟁도 다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 있는 온 사람들처럼 연결돼서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에도 행복하세요. 아이고, 근데 이 행복이란 것도 별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면 또 이렇게 또 되거든요. 추운 날에는 따끈따끈한 또 이 국물을 먹는 맛이 있거든요. 너무 뜨겁네. 호호 불어 마시는 이 어묵 국물이 진짜 추위를 싹 녹여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빨간 어묵이거든요. 맵고 칼칼한 것이 그냥 딱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립니다. 자, 배 좀 채우고 버스를 타고 다시 떠나봅니다. 지금 부산에서 겨울 여행으로 가장 핫한 곳으로 떠납니다. 핫해, 진짜 핫해요. 뜨거워요, 거기. 도착! 됐습니다! 제가 진짜 리얼 찐 뚜벅이라서 길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목표지점만 찾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아, 여기 제가 살던 동네인데 옛날에 추억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알맞이다! 걷다 보면 다음에는 제가 뚜벅이 여행으로 저 달맞이 좀 가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저지 웨이팅을 저렇게 많이 해. 맛집인가벼.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오!
바다예요. 그거 아시죠? 부산 사람들은 바다 잘 안 본다고 하잖아요. 아, 저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어머, 아름다워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요? 아니, 근데 갈매기들 연초라서 뭐 이만하나요? 어쨌든 신기한 광경도 보고, 자, 겨울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본격적으로 떠나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와, 추위 피해서 모인 사람들 보이시죠? 아니, 겨울에 여기가 가장 핫하다는데 네. 맞나요? 아, 맞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1만 평 규모의 프리미엄 스파와 워터파크로 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보영 오천 시설로의 11호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고 힐링과 건강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약간 숲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 이런 디테일도 진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야외 노천탕 그 느낌이, 아, 정말 추위에 쪼그라들었던 근육이 쫙 하고 펴지는 이 느낌. 지금 발바닥부터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게, 야, 역시 새해에는 이곳이다. 위쪽은 시원하면서 밑에는 따뜻하니. 아, 오늘 사실은 영웅사에서 좀 걸었잖아요. 네, 다리가 살짝 부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피로감이 그냥 쫙 풀리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해운대 바다를 앞에 두고 감상하는 스팟이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풀기도 좋더라고요. 야, 이 뜨거운 온천수에 다음에는 꼭 몸까지 시원하게 담그러 가야겠습니다. 이 또 옆에 찜질방 있거든요. 찜질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산 돌면서 즐기면 딱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찜질방이 이렇게나 뷰가 좋을 수 있나요? 또 몸에 긴장이 쫙 풀리면 배가 좀 고플 텐데. 이거 맛이 있지. 그렇죠. 찜질방에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원한 식혜. 그리고 요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요 맛이죠. 막 맥반석 계란을 땀을 좀 뺐으니 나트륨 살짝 추가해준 군 계란까지. 아, 자, 그럼 또 땀 빼러 갑시다. 여기가 돌이거든요. 다 돌이고 여기도 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와, 너무 좋다. 독소를 빼는 거래요. 디톡스. 네, 온도는 지금 65도입니다. 일단은 들어가시죠. 65도. 너무 웃긴데? 확 따가운데? 이야, 정말 딱 5분 만에 탈출했습니다. 지압판이 또 있으니까 한번 밟아볼게요.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딱 두 발짝 만에 탈출했습니다. 많이 뜨거운데 여기 몇 도? 여기는 이 시티뷰가, 아,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바다도 펼쳐지고요. 거기다 워터슬라이드에다가 이 건물까지 그냥 완벽합니다.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녹아드는 힐링 여행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제가 오늘 과연 뚜벅이 여행을 홀로 하면서 얼마를 썼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자, 오늘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자, 1,550원 곱하기 2 때려요. 오늘 왔다 갔다 와서 3,100원. 거기다가 어묵 하나 아까 먹었습니다. 추워서요. 3,000원. 그리고 맥반석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뭐 대충 5,000원 때리고. 자, 그리고 이곳. 이곳 정말 돈 쓸만 나는 이곳. 자, 대인권 해가지고 오늘 총 경비는 62,450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가격이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저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걷는 거, 먹는 거, 쉬는 거까지 이거 다 포함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제 만족감까지 포함된 비용이란 거예요. 60,000원대 매일 쓰고 싶다 이렇게. 저는 오늘 100% 성공할 것 같습니다. 뚜벅이 여행 성공. 의외로 애들이 생각보다는 그냥 순하고 예뻐요. 예쁘다 보니까는 뭐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 푸바오? 아니, 반달곰. 지금 만나봐요. 제주에 여러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온갖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머, 현수막도 딱 걸렸네요. 2023년도에 어쨌든 이제 사회적 합의하에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을 개인이 사육하지 못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에 오게 됐고요. 여기가 이제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 사육 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을 우리가 키울 수 있고요. 12월 15일 날 처음 이제 제주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용인서 출발해 가지고 완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4시간 정도 이제 이동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마리 다 똑같은 이제 그 같은 연령대에 이제 10년생이고요. 추정컨대 보통 80kg에서 한 150kg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우리 저 지리산에서 지금 방사하고 있는 개체보다는 크기가 약간 적은 개체입니다, 애들이.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달곰. 곰 사육 종식과 함께 육지의 한 사육시설에 머물다 제주로 오게 됐는데요. 반달곰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넓은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반달곰 생태에 맞게 다양한 놀이시설과 안전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 울타리는 어차피 곰이 철제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게 지금 크는 거라서 안전이죠, 안전. 요거 없으면은 얘들이 이거를 타고 올라와, 철망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책, 울타리, 그다음 철망, 그다음에 저 위에 오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또 이렇게 또 앞으로 휘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자체가 애들이 혹시 만일에 있을 탈출 그 어떤 경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태어나 평생을 전시시설에 갇혀있던 반달곰.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행히 한 달도 안 돼 제주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나무 둥치 속에 뭘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 방사장도 이제 갇혀있는 상태라서 어떤 또 행동을,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먹이를 찾아먹는 어떤 이런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중, 3중으로 꼼꼼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나저나 우리 반달곰은 어디 있나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저께까지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뭐 입구에 서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바람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분, 30분 있다가 나왔거든요. 기존에 살던 육지 지방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람은 제주도처럼 이렇게 뭐 심하지 않고 일단 공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애들이 적응하는데 그런 거 먼저 적응하고 적응 연습을 하고 있지 않나. 1번과 3번은 암컷입니다. 그러니까는 암컷, 수컷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좀 키우고 있고요. 암컷,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앞에 이제 제주도로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일곰이라 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달 가슴곰의 끝자를 따갖고 뭐 달곰이. 세 번째는 좀 뭐 반달 가슴이 곰이니까 이제 반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이제 네 마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인데 애들이 워낙 그전부터 가족과 같이 지내던 애들이라서 여기 와서도 이제 꺼리낌 없이 어떤 뭐 다툼이라도 이런 거 없이 그냥 출입구는 네 개인데 네 마리 다 한 방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각자 방이 있지만 사이가 너무 좋아 함께 지낸다는 반달곰 가족 정말 사랑스럽네요. 제주의 바람이 아무리 세도 먹이는 못 참죠. 나무 틈새에 숨겨진 과일을 꺼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우 너무 귀엽네요. 어? 드디어 성공했네요. 먹이는 잡식입니다. 잡식이라서 동물성도 먹고 식물성도 먹고 하는데 이제 사육하면서 이제 동물성을 이제 안 주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날거라도 이런 거 주면은 공격적인 본능이 살아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이제 대부분 지양하고요. 대부분 식물성, 특히 뭐 과일들을 많이 주는 편이죠. 본래 반달곰은 과일이나 꿀, 도토리처럼 80% 이상 채식을 하고 공격성은 적다고 해요. 앞으로 여러 사람들과도 만나야 할 만큼 온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은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사육했던 공간이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적고 이제 바닥 자체가 다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제주도 오면서 바로 땅을 받게 되고요. 제주도는 이제 바람이라든가 공기가
어떤 지들이 기존에 느끼지 못한 이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워서 애들이 갔다가 금방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물장구 치고 할 건데 특히 좁은 데서 살았던 친구들한테 그런 게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죠, 이게. 좁은 사육시설에 갇혀 있었다 보니 아직은 좀 더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반달곰들이 방사장에 나간 사이 아이들이 머무는 방을 찾았는데요. 아, 청소하시려는구나. 먹이 그르시며 이것저것 치우고 물청소까지 시원하게. 와,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시네요. 반달곰 하우스가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자꾸 애들이 이렇게 해도 뭐 이상하게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물그릇이에요. 물그릇이고 모든 건 이제 밖에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밖에서 먹이를 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실외에서. 이거 열물로써 방과 방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바로 넘어오게 된 거죠. 가자마자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보일러 딱 걸었습니다. 여기는 왜 추워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 사는 데는 호텔식이라서 물도 밖에서 전부 조정해 주시지.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먹이를 넣어주는데요. 마치 아이를 돌보는 듯 세심하고 정성껏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반달곰들의 아빠가 된 강창원 원장님의 눈빛이 아이를 보듯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지 않습니까? 멸종 위기종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호 관리는 잘할 거고요. 얘들이 육지에 있을 때도 어떤 뭐 전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일반 탐방객이라든가 어떤 뭐 학생들이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인생 2회차를 살아가고 있는 반달곰 가족. 부디 제주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곧 만나게 될 우리 귀여운 반달곰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강추위와 한파특보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을 더욱 짜릿하고 즐겁게 하는 곳 바로 화천인데요. 축제의 주인공인 산천어도 준비 완료. 산천어 축제를 준비하는 현장 속으로 고고고. 조용하던 화천. 겨울만 되면 세계의 소문난 명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럴까 뭔지 모르게 들뜬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미 축제 시작을 알리며 개장한 실내 얼음 조각광장. 세계적인 건축물을 얼음 조각으로 만나는 특별한 재미가 있는데요. 얼음 속에서 반짝이는 조명들로 더욱 빛이 납니다. 이 얼음 광장은 그 화천 산천어 축제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보다 새롭게 그 동심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좀 조각을 했는데 그 외로 얼음으로 조각한 그 눈사람이 있습니다. 한 6m 정도 되고요. 대형 눈사람. 그다음에 요즘 뭐 한참 유행인 그 판다. 판다를 주제로 한 그 큰 얼음 조각도 해놓고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거의 한 길이가 80m 되는 얼음 썰매를 저희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만들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이라든지 세종대왕 그다음 경복궁의 향원정, 그다음 궁중연회 등 그러니까 현대와 그 과거를 오갈 수 있는 그런 여러 컨셉으로 올해 초점을 맞춰서 조각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멋진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은 필수. 중국의 빙등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얼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세계 건축물을 만나는 세계 여행의 기회. 얼음 세상의 신기한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납니다. 저기 그 미끄럼틀이 재밌어요. 이게 그 꼬불꼬불 돼 있어서 완전 재밌어요. 너무 너무 잘해놔서 애들하고 다시 오고 싶어요. 곧 시작될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산천어 낚시와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질 화천천은 이미 축제 천막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막바지 작업이 이어지면서 축제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세계 겨울 4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얼빈 빙등이라든지 캐나다 퀘벡의 인터카니발의 거리 축제라든지 일본 삿포로 눈 조각이라든지 핀란드 루마니아시의 오리지널 산타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가 완전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또 현재 얼음 상황도 한 22cm 됩니다만은 앞으로 축제가 한 8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축제 당일 날은 한 30cm 이상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됩니다. 1월 6일 날 축제를 개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추위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축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드넓은 축제장 곳곳마다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용의 해를 맞아 눈으로 용을 조각했다는데요.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8면평의 넓은 얼음판 위에서 낚시도 하시고 눈썰매도 타시고 봅슬레이도 타시고 뭐 얼음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얼음판 위에서 즐길 거리도 많고 2만 7천 개의 산천어동과 27만 개의 LED등으로 구성된 선동거리가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또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진 축제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도 오시면 항상 우리 산천어 축제의 슬로건인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처럼 행복함과 가지시고 재미있게 놀다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위해 1년 내내 준비해온 분들이 계신데요. 화천의 거리를 밝히고 곳곳에서 산천어 등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어르신들. 이제는 산천어 등 만들기 장인이라고 하시네요. 저기 터널 위에 있잖아요. 이거 다르려고 이거 작업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바르고 색칠하고 또 방수 또 그 방수 바르고 그런 작업 하나하나 다 틀려요. 다 다섯 번을 걸쳐야 돼. 고기 하나 하려면은 다섯 번씩이나. 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어도 어떻게 먹고 살으려니까 해야지. 화천 지역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 만드시는 산천어 등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한 15년 자란 것 같은데. 15년? 예. 그러면 엄청 많은 산천어를 만드셨겠어요. 예. 도사지 뭐. 안 되는 거. 혹시 이렇게 산천어 거리에 걸려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많이 보지 뭐. 그런 거 어떠세요? 그 딱 걸려 있는 거 보시면? 내가 만들었구나 하는 게 뭐 저 이 있지요 뭐 그런 거 보면 이제는 축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 넓은 수조를 유유히 헤엄치는 산천어들 반갑다. 산천어 중량은 한 얼마 정도 되세요? 얼마나 걸어? 평균 한 400g 이상. 평균 400g 이상 정도 아주 신선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가나요? 축제장에? 축양 기간은 보통 열흘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열흘 여기서 머물다가 나가는 거군요? 네네.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물차들. 축제를 위해 전국에서 화천으로 산천어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자란 산천어들, 화천 날씨에 잘 적응해야 할 텐데요. 야, 싱싱하네요. 그나저나 축제 기간 동안 쓰이는 산천어 양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국의 산천어 양식장 17개소에서 150여 톤 정도 화천군에서 축제를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산천어를 일정 기간 축양을 해서 축제가 시작될 때쯤 축제장에 방향하는 역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양장에서 한 열흘 정도 축양을 하면서 이제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사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축제장에 들어갔을 때 사료를 받아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누구나 손쉽게 잡을 수가 있는 어종입니다. 네. 드디어 시작될 화천 산천어 축제. 추워도 행복한 추억이 쌓이는 곳 바로 화천입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